우리 수학 천재 안승준 모시고 맹학교 얘기를 아, 맹학교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자, 두 분께서 맹학교는 이런 곳이다라고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승준 쌤이 먼저 좀 해주시겠어요? 일단 맹학교는 가족 같은 분위기예요. 특히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립이기 때문에 네. 한 번 선생님이 들어오면 정년 퇴임할 때까지 못 계세요. 아. 학생들도 유치 학교에 들어오면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같이 가니까. 아, 그러네. 네, 거의 뭐 웬만한 가족 뭐 진배 없는 그런 분위기예요. 창원 쌤도 얘기해 주시죠. 네. 그 학교가 무질서한데 엄청 질서가 잡혀 있어. 오, 이건 또 무슨 표현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뛰어다니고 어떤 사람들은 막 지하철 소리 내고 다니고 한쪽에서는 공 갖고 놀고 있고 엄청 무질서해 보이잖아요. 나름대로 질서가 잡혀 있어요. 아, 그 안에. 그리고 굉장히 좀 시끄러워요. 엄청 시끄러워. 안 시끄러울 수가 없어요. 내가 아, 나는 오늘 이 소리에 집중해야겠다. 그래서 저 만약에 음악을 좋아하잖아요. 음악 가서 놀다가 공놀이 하고 싶어서 공놀이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아, 진짜. 무질서 속에서. 승준쌤이 지금 지켜보시기에 요즘 맹학교의 메가 핫 트렌드 약간 이런 거 뭐가 있을까요?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이제 맹학교만의 뭐 그런 게 있다면은 음성 파일 편집 영상을 만들지는 못하지만 소리 파일로 이렇게 막 변환을 하잖아요. 제작을 하는 거죠. 목소리 바꾸고 효과음 넣고 아~ 뭐 이런 걸로 틱톡같이 그렇게 논다고? 그렇게 영상 편집을 하듯이 그럼요. 음성을 그렇게 그럼요. 굉장히 아이들이 센스가 높아가지고 진짜 선생님들 뭐 스승의 날 이런 때도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선생님들한테 전달하고 하고 김영란법이 생기면서 꽃 한 송이 주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며칠 전부터 손수 꽃을 접어요. 어설프게 접는 게 아니라 진짜 예쁘게 한 땀 한 땀 접는 그게 있더라고요. 진짜? 스승의 날이 되면 학생의 아이들이 손톱이 다 부르터요. 그런 정도로 우리 가족처럼 아이들이 그렇게 꽃을 접어서 저희한테 주기도 하고 요즘 시기가 졸업식 시즌이에요. 딱. 두 분은 또 맹학교를 나오셨으니까 맹학교만의 졸업식 문화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 음악적 재능이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밴드를 막 해가지고 선생님들 축하해주고 선배들 축하해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굉장히 많고 우와 강당에서 그런 후배들이 공연해주네. 아 그랬구나. 제가 학생들 좀 얘기를 해보면 네. 저는 전 선생님들 모셔놓고 이렇게 식사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졸업 전날. 아 진짜? 그때 또 적었으니까 네, 선생님들이 적었으니까 선생님들 다 모셔놓고 제가 대표로 인사드리고 함께 식사하면서 감사했다는 시간을 갖는 게 의미 있었고 그 시간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제가 졸업할 때는 다 안마사 자격증이 있었어요. 안마사 자격증이 없으면 졸업을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대학교는 안마사 자격증이 없어도 졸업할 수 있지 않나요? 맞아요.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로만 전부 싹 바뀌었어요. 제가 처음에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시간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해실실 해해실실이고 해부 실습 해부를 해요? 그럼요. 아 안마 배우려고 해부를 그래요. 그러니까 의대 한의대에서 배우는 그 교재를 정말로 저희가 3년 동안 한 2,400시간 정도 배웠거든요. 그러면은 오히려 조금 불안이나 이런 걸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안마사 자격증을 확실히 우리가 취득을 해서 졸업을 하니까 나중에 할 일이 확실히 있었는데 요즘 학생들은 좀 불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분위기 좀 얘기해 주세요. 좀 어떤 그래서 맞아. 학생 때부터 난 안마 할 거야 하는 친구들은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인문계가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기긴 하죠. 그렇지만 시각장애인의 어떤 직업 선택이라고 하는 게 아직도 제한적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에 다시 그 안마를 배울 수 있는 과정이 있긴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 진로를 너무 이렇게 딱 정해놓는 거는 너무하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렇게 좀 바뀐 거고요. 지금도 뭐 안마를 하고 싶으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지금 한빛맹학교 같은 경우는 음악 교육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맞아. 활성화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1인 1학기. 저도 학교 다닐 때 색소폰 한 4년 했고요. 진짜? 네. 그리고 요즘엔 밴드 하니까 기타 조금. 맞아요. 오늘 소개해드릴 시간이 없었는데 저희 승준쌤이 학교의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밴드 플라마를 지금 운영하고 계세요. 시각장애인 선생님들과 함께 우리 직장의 밴드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막간을 이용해서 홍보해주세요. 저희는 자작곡이 한 20여 곡. 아, 네. 대구 MBC에서 주최한 전국 직장인 밴드 페스타에서 장애인만 나온 거 아닌데 은상 상금 200만 원. 아유, 잘났다. 네. 아, 근데 공연이 진짜 재밌고 어디서도 느낄 수 없는 공연들이 많이 있는데 최근에 공연 좀 못했잖아, 그죠? 코로나라서 지금 그러니까. 온라인으로만 하고 있고 아쉬우면은 플라마 나의 이야기 검색하시면은 네. 유튜브로 네,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작년에 제가 특수교육에 대해서 공부할 기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혼자 공부들을 많이 네. 하다가 최근에 통합교육 관련돼서 생각을 좀 해봤던 게 우리 특수학교에 비장애 학생들이 입학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해봤어요. 저희가 통합학교에 장애 학생들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게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비장애 학생들이 장애 학생들이랑 같이 교육을 받아야 서로서로에게 좋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저는 이거를 거꾸로 우리 특수학교에 비장애 학생들이 입학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어요. 비장애 학생들이 장애 학생들이랑 같이 공부를 하면서 점자도 배워보고 수어도 같이 배워보고 장애인들의 문화를 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거든요. 승윤쌤 생각은 어떠세요? 실제로도 그런 경우들이 좀 있고요. 이제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뭐 훨씬 전부터 주장하시는 분들도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제도가 특수교육 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특수학교에 입학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법을 바꿔야 되니까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어렵지만 전 찬성입니다. 네. 아 이게 법이나 이런 게 좀 막혀있구나. 네네. 이제 고교학점제라는 걸 하잖아요. 맞아. 옆 학교에서도 배울 수 있고 뭐 이런 거가 되는데 혹시나 그게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반면에 근데 특수학교좀 없어지고 후학교로 다 장학생이 같이 공부하면 안 되냐 이런 얘기들도 방향성을 그렇게 보는 부분들도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완전 통합에 찬성하죠.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그냥 일반 학교에 시각장애 아이들이 가서 공부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준비된 학교가 일부 있긴 하나 교실 구조서부터 선생님의 강의 형태, 그다음 교재 무엇 하나 준비 안 된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선구자야 라고 가서 하기에는 그 아이들의 나이가 너무 어려요. 그렇기 때문에 좀 준비가 어느 정도 된 이후에 저는 통합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이제 오늘 저희 얘기를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승준님에게 공식 질문 드려봐야 돼요. 승준님에게 장애란? 저는 늘 얘기하지만 장애는 다름이라고 생각해요. 다름이 그냥 다름으로 여겨지지 않는 세상이 굉장히 좀 아쉽긴 하죠. 단순한 다름이 불편함이 되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게 꿈이에요. 아 우리 승준쌤이랑 오늘 얘기 나눠봐서 다들 아시겠지만 진짜 멋진 분이시죠. 우리 승준쌤이 대외활동도 진짜 많이 하세요. 우리 중간에 얘기했었던 밴드활동도 해주고 계시고 또 작가예요. 그래서 우리 브런치에 매주 이렇게 써주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저희와 같은 또 유튜버로 요즘 RTV 떨준이라고 진짜 잘 되고 있어요. 아유, 그 활동들 소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냥 요즘에 떨준에서 재롱 부리고 있고요. 저희는 그냥 장애 인식을 조금 더 가볍게 개선해보자 뭐 이런 취지로 그냥 놀고 있고 브런치에는 그냥 제 사는 얘기 일주일에 한 번씩 올리고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놀러 오시면은 열렬하게 환영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승준쌤이 글을 진짜 재밌게 잘 써주셔서 브런치 꼭 구독 부탁드리고 RTV 역시 구독 좋아요 좀 부탁을 드려볼게요. 아 오늘의 이제 소감하고 끝인사를 이렇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 해주세요. 아 제가요? 누가요? 그럼 오늘 게스트 혼자세요? 아 그래? 아 저 오늘 게스트한 느낌이 아니고 아 맞아 그냥 좀 놀다 가는 느낌인데 끝났다고 하니까 오늘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두 분 다 조만간에 저희 RTV에서 또 한번 초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특수교육 얘기들 또 수학 얘기들 또 안승준 개인의 삶 얘기 이런 거 재밌게 좀 나눠봤는데 우리 새학기가 여러분 시작이 돼요. 새학기에 아무것도 포기하지 말고 수학 공부가 됐든 여러 대외활동이 됐든 우리 장애 청소년들이 모두 다 성취하는 그런 한 해, 한 학기도 새롭게 시작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야오. 여러분들의 그 기대 저희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한국장정만나가 함께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끝인사 마지막으로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잘 만났습니다. 안녕.